얼마나 놀았어? 네? 젊었을 때 얼마나 놀았어? 못 놀았는데요. 못 놀았어? 왜 못 놀았어?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이 사주 젊었을 때 놀아야 될 사주인데. 왜냐면 직성이 엄청 센 사람이야.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뭐 아가씨 때 말을 하는 거야. 뭔지를 모르게 자꾸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네. 어? 또 일을 하다가 잘 하다가도 그냥 순간 내가 밖에 나와 있네. 네. 거기 갔다 갔다 하지 마라. 네. 그게 대답을 해라.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 완전히 언제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또 부지런히 일을 해. 맞아요. 근데 내가 손을 놔버리면 집구석인지 돼지막인지 그 분간이 안 가. 네, 한 번씩 하기 싫을 때. 응. 그냥 방에서 딱 껌딱지 붙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머리가 맹해.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무슨 말을 어떻게 쓰냐. 기복이 너무 심해. 응? 처녀 때는 그랬어. 처녀 때 말한 거잖아. 네네. 지금. 네. 결혼했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처녀 때. 네네. 그리고 처녀 때 내가 무슨 목표를 아까 열심히 일했다 그랬잖아. 네. 내가 놀았냐고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뭐라 그러지? 목표. 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잖아. 자네는 그게 없어. 없어요. 어. 그냥 사는 거예요. 맞아. 말 대신해서 고마워. 네. 나 목소리 아프니까 대신해주는 거지. 네, 그냥 사는 거예요. 어, 그냥 사는 거. 내가 왜 사는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거야. 어. 그리고 집안에서 고생은 본인 혼자 다 하고. 그리고 집안에 막내 누구야?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래? 네. 막내자 장녀야? 외동이에요. 그러니까 막내자 장녀냐고. 아. 막내자 장녀냐고, 외동이니까. 네, 네. 그치? 네. 근데 어쨌든 집안에 막내래, 본인이. 네. 막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집안에 막내 아니다. 또 있다. 어? 또 있다고. 아버지 쪽으로 한번 들려보든지, 엄마 쪽으로 한번 들려봐라. 또 있다. 어? 저 말고 또 있다고요? 분명히 있다. 너가 막내라 그래서, 누가, 아버지가 한번 먼저 갔다 오셔서 그랬는지, 제 위로 있어. 엄마가 갔다 와서 그랬는지 있어. 이건 틀린 말 아니야. 너 뭐 네가 막내냐고 물어봤을 때는 있다고 했으니까. 아. 내가 그러는데 그건 네가 족보는 네가 담에 캐고. 알겠지? 아, 저기 그거는 있어요. 그 뭐지? 사촌 언니인데 자기가 큰딸 마냥 설치되는 사람이 한 분 계시긴 해요. 너네 집에? 저희 친척들 총 털어서. 너네 집에서? 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자식 한번 훑어봐. 어쨌든 훑어봐. 네. 근데 만약에 네가 막내고 외동이라면 집에서 끔찍이 여겨야 되는데 여겨야 되잖아. 너한테는 그런 게 안 비쳐. 없어요. 없어. 그냥 손에 물 묻힌 게 밖에 안 보여. 네. 어린 나이에서부터. 네. 그래서 네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말 내 오가는 갈 곳이 없는 응? 우리가 병아리라 그래야 되잖아. 네. 병아리, 강아지 새끼. 엄마가 돌봐줘야 되면 돌봐주지 않으면 천방지축 혼자 다니잖아. 네가 딱 그 짝으로 살았어.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남이 봤을 때는 네가 지금 기골도 하고 좀 약해, 좀 얼굴형이 약해 보이잖아. 네. 그래서 싸납쟁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 네. 너 물러 터졌어. 네. 성향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은 시집 가서 신랑을 만나서 마음속은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천덕꾸러기로 나는 이렇게 느껴지니? 어린 나이인데 어? 그냥 내가 보기에는 한 50대는 안 보여. 40대 후반같이 중반같이 보여. 근데 네가 살아는 인생은 한 60대 아줌마가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치? 네. 시집 가서도 신랑 어? 내주할라 말하자면 신랑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 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참 돈 조금 주면서 돈 어디다 쓰냐 참견 다 하는 신랑. 네. 참 힘들겠다. 긴 것만 말해. 네 맞아요. 틀린 것 같고 말하지 마라. 네. 틀렸으면 틀다 이야기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두 명이냐? 하나요. 하나? 네. 그래, 하나는 지웠냐? 네. 하나 지웠지? 네. 네가 자식이 둘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지웠지? 네. 둘이지? 네. 근데 하나 키우기를, 네가 그 하나, 그 애는 나처럼 키워보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고생을 해. 노력도 하고. 네. 그치? 네. 그건 맞아요. 그치? 다른 거 다 틀렸어? 저처럼 안 살게 하고 싶어서 정말 참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네가 네 신랑이 좋아서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 때문에 못해. 정말 우리 엄마들이 흔히 말을 하거든. 내가 우리 신랑이 좋아서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내가 그러거든. 뻑가고 있네. 내가 그러거든. 네. 근데 너는 정말이야. 맞아요. 너는 네가 네 신랑한테 전혀 마음이 안 가. 자네 마음속이 그래. 나한테 일러줘. 네. 응? 마음에 하나도 가지 않는데 걔 끌려가듯이 신랑이 시키는 것만 왜 다 하고 있냐 뭐 물어볼게. 가정이 평화롭게 의해서? 네. 그러면 신랑한테 너한테 폭언은 듣지 말아야지. 응? 그래도 그렇게 막 한 번씩 말을 툭툭 뱉는 건 있어도 한동문 씨 한 번씩 말 푹푹 뱉은 게 너한테는 상처잖아. 맞아요. 너한테는 내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내 부모한테 들었던 소리를 신랑한테 똑같이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래잖아. 네가 거기에서 기분이 팍 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거라고. 응? 근데 한번 물어보자. 앞날이 안 보여. 네가 안 보여요. 어? 너 그래서 지금 앞날이 안 보여서 어떻게 나가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나요? 너 그 땀 저 멀어온 거지. 네. 솔직히 그거지. 네, 네. 어? 네가 지금 자식 때문에 점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신랑 때문에 점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 시댁에서 뜯어가고 말하자면 네. 친정에서 나한테만 손 벌리고 있고 나 돈 없어. 너 돈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식구들이 다 네가 잘 사는 줄 아나 봐. 어? 네한테 돈 벌리면 돈이 나오는 줄 아나 보다고. 그러니까 응? 맞아요. 응? 못 사는데 너는 정녕 돈 나올 데가 없다고. 없어요. 어, 너도 돈을 쪼개서 100원짜리 갈라서 1000원짜리 찢어서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네네. 어? 근데 하나같이 왜 다 무심하게 다 너한테 그렇게 손을 벌리는지 모르겠고 넌 몸 조심해야 돼. 작년 재작년에 집안에서 3-4년 전에 집안에서 누가 몸에 저기 칼 댔어? 친척들 총 다. 아. 예. 응? 말 않고 지나가는 거야? 네, 맞아요. 맞지? 네. 그거를 네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그러니까 많아요. 정신적이야, 심적이야. 네.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네, 네. 정말 자식 하나 보고 버텼을 거라 말을 하는 거야. 네. 안 했으면 너 죽었어. 응? 맞아요. 저희 애 때문에. 그냥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안 떴으면 좋겠다. 눈 감아서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술 한잔 먹고 그냥 조용히 죽어야 되나. 그런 마음 많이 먹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왜? 끝도 없거든. 그리고 네가 작년 재작년에 구설수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 맞아요. 사람의 구설수에. 네. 네가 하지도 않았는 것을 갖다가 이쪽에서 너한테 어? 뭐라 그랬었고 저쪽에서 뭐라 그랬고 만약에 친구들이라고 네가 있었다면 친구들끼리 왕따를 당했어야 되고. 네. 긴급만. 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많이 듣고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그게 구설수야. 네. 그치? 네. 그런 쪽에서 그냥 홀 좋게 웃으면서 다니는 거지 너 웃음은 없어. 어? 맞아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때는 네가 눈물을 못 비춰서 그렇지 눈물을 울기 시작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가 다 잠긴다 그래야 되지. 네. 그럴 만큼 눈물을 참고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점을 네가 참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디서 물어보면 너 신받으라 그럴 거야. 맞아요. 그치? 네. 점 보러 가면 네 얼굴에 포스만 보고. 네. 그러나
너 절대 신 못 받아. 그건 알고 있어요. 너 신 아니야?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신 받으란 말해? 자꾸 기웃거려. 하지 마라. 응?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아니야. 촉이 좋은 거지. 촉이 좋은 거지. 신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뜻이지. 그러면... 비는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 건 맞지만, 그 할머니가 니를, 어? 빌어서 널 여기다가 우리처럼 앉혀놓지는 않는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 어? 너는 이미, 그래도 그 할머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7, 10, 그 무렵, 그러니까 15부터 20대, 그 네. 중간에 무렵에, 그 무렵에 너는 이미 큰 사고로다 너는 이미 한번 치고 넘어갔어. 네. 어? 징검은 대답해. 성의 없는 대답하지 말고. 네, 맞아요. 만약에 네가 차를 타고 운전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 네. 차는 찌그러져도, 너는 살아나왔다 이 말 하는 거야. 네네. 그치? 네. 그치? 네. 그걸만 해도 고맙게 네 액땜하고 넘어갔어. 네. 그러나 그 액땜에 한 번 더 있어. 응? 잘 들어? 네. 49에. 47. 네. 그때까지 53살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네. 어? 그때까지 어? 그 내 몸. 네. 스트레스야 이거 다. 살. 네, 맞아요. 스트레스라서 먹을 때 포식을 해. 한 번씩. 어. 네. 그리고 안 먹을 땐 또 안 먹어. 맞아요. 너 몸 다 배려. 응? 그리고 너 지금까지 집 한 채 없어? 네. 응? 너 사글세 살아? 네. 뭐 아니라고 사글세 사냐? 뭐 물어보자. 응? 없어요. 가진 게. 도와준 사람도 없고. 응.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 우리 아까 내가 말했잖아. 네가 왜 잘 사는 줄 알고 다 네한테만 손 벌리냐고. 도와줘도 모자를 판국에. 알면서 다들 알면서 자꾸 그러더 알면서도 그러더라고. 그건 주지 마. 알면서도 안 줘요.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줘요. 줄 것도 없어요. 저도 살면 그만두고. 김씨가 누구야? 네? 김씨가. 김씨가 누구냐고. 저요. 김씨? 네. 고생 많이 했단다. 어느 네. 할머니가? 네. 김씨한테 고생 많이 했대. 네. 그냥 겉으로만 보고 사는 인생 아니다. 네. 응? 정말 이 일을 저희, 네가 안 해본 일이 없었나 봐, 젊었을 때. 네. 응? 돈 다 갖다가 너네 친정에 다 퍼줬냐? 네. 응? 진짜 두 부모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이 한 분 계시냐? 네. 누가 몸이 아프셨냐? 아버지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대신 네가 가장이었냐? 아버지랑은 안 친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안 친해도 몸이 아팠었기 때문에 아파서 돌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장이었냐? 어? 네. 친해서 돈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네, 네. 아파서 네, 네가 네. 가장이었냐고. 네, 네, 네가 맞아요. 어린 나이에 나와서 네. 객기 생활하면서 네. 너 집에 생활비 보태가면서 네. 니네 아버지 약값 보태가면서 네가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을 하는 거다. 네, 네. 어느 할머니가 네. 아, 김씨 어? 내 자손 네. 너무 불쌍하대. 응? 근데도 그 덕 모른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동 모른대. 그러나 할머니는 안다 그런다. 할머니는 안다 그러시니까 울라면 그렇게 눈물을 삼키지 마. 그게 더 합병돼. 응? 한 번 정도는 울어봐봐. 어? 울 줄을 모르는 거야. 우는 게 지는 것 같아서 싫은 거야. 응? 울면 무너질까 봐. 내가 버티고 온 게 무너질까 봐. 아니 안 무너져. 다시 시작하면 돼. 어? 근다고 신랑 월급이 되게 많게 보이지는 않아. 본인은 많은 줄 알아. 아니, 어? 200 얼마밖에 안 보여. 맞냐? 안경 벗고 울어. 한 번만 큰 소리 내서 울어라. 어? 나는 힘이 딸려서 지금 울지를 못하고 있다. 응? 그거 주면서 너네 신랑, 너 돈 감시하고 있는 거 알지? 네. 너네 친정으로 빼돌릴까봐. 한 번씩 문득 응? 한 번씩 아무 말 안 하다가 한 번씩 뭐 돈 어디다 썼냐. 그게 그거야. 벌어다 줬는데 돈이 다 어디 갔냐. 그래요. 나는 뭐 그 돈 받아가지고 쪼개서
여기 쪽에서 요렇게 쓰고 여기 쪽에서 쪼개서 나 나름대로 최대한 그 하는 지한테나 돈 지나 돈 갈 잘하라 그래. 네 신랑 니한테 돈 다 갖다 줘? 네, 다 갖다 줘요. 그러면 지는 지 따로 돈 쓴 건 뭐야 그러면? 아, 지 따로 쓰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 받는 그거 뭐지? 연차 수당인가? 그 정도는 줘도 되지만은. 네, 그 정도는 쓰라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웠어요. 나는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보태라 했는데 그거는 또 지가 이랬는데 지금 그거는 써야지 안 겠냐고 그래갖고. 아니, 다 써라. 대신에 월급을 손대지 마라. 그러나 네가 저금한 게 하나도 안 보여. 나가기 바빠. 돈 들어오자마자. 왜, 돈이 안 모여요. 나갈 게 많아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진짜 밑바닥부터 진짜 돈 10원도 없이 단칸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만큼 지금 사는 것만큼 사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 네.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참 그 털털한 성격이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털털한 성격이 생쥐가 됐다 그래야 될까? 맞아요. 한 성깔 진짜 젊었을 때는 한 성깔하고 남자 못지 않았는데 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니까 완전 도토리 뭐 개밥도 개밥보다도 못하고 그래요. 참 니를 보면 안타깝다. 신랑을 사랑한 게 아예 안 느껴져. 그냥 의리, 애 때문에 사는 거죠, 의리로. 의리예요, 의리. 이렇게도 사는구나. 애 때문에 의리로. 훗날 이러다가 애기 컸을 때 네 머리가 돌아가 버릴까 봐 걱정된다. 애 컸을 때요? 왜요? 애기 다 커놓고 네가 한 번도 지금까지 재밌는 사랑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치? 네. 한 번 정도는 여자가 훗날에 이제 네가 나이가 먹고 내가 뭘이라고 살았을까 훗날에 그랬을 때 네 자신이 너를 되돌아봤을 때 후회스러울까봐. 애기 키워서 고마운 건 아는데 네 자신한테 한 번도 상을 줘본 적이 없거든. 아, 그래서 저는 애초에 애 클 때까지만 참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섭다고. 그래서 그 크면은 뭐 지는 지대로 나는 내대로. 그게 무섭다고 딱 말 나오지. 너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니까 말이 나올 거 아니냐, 그치? 애기 크면은 너 그때는 네 바람을 피운다. 넌 걷잡을 수 없어. 그때는. 바람 피워서 제 바람 안 풍게 구대주세요. 그래도 못 말려.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몸이나 잘 관리해.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저한테 좋은 날은 없나요? 좋은 날이 없어. 돈 걱정은 언제쯤 안 할까요? 근데 신랑이 그 일을 하면서 네. 돈을 많이 차라리 내 사업을 하면서 신랑이 저기 뭐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버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돈을 모을 수가 있지만 항상 그 일에서 거기에서 허덕거리는데 돈을 어떻게 벌겠냐? 아니 사업할 그 배포가 아니에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랑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네. 언제 운이 튀어서 언제 돈을 벌겠다 이러는데 거기서 항상 허덕이는 생활을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돈을 본단 말이야 어떻게 나가겠냐. 그러나 어쨌든 저렇든 너는 사업을 담에 해. 네? 너는 한다고. 너는 애기 키워놓고 애 사업 분명히 해. 넌 분명히 해. 술장사라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가게 떡볶이집이라도 해. 너는 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돈을 벌어. 응?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언젠가는 내가 애기 다 키워놓고 나도 한번 해볼 것이다. 마음은 한번 먹어본 적은 있지? 네, 한 번쯤은 있어요. 있지? 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되냐? 뭐요? 부지런해. 이미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지쳤어? 네. 한 번씩 지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지쳤는지 몸이 지쳤는지 지쳐서? 네. 어쨌든 너를 놓고 살아, 지금. 실수가. 요즘에. 꼴이 돼서 안 좋아서. 응? 올해 초부터 좀 안 좋아서. 올해 초부터 안 좋은 게 아니라,
올해 초는 더 안 좋은데요. 올해 초부터 안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지. 2, 3년 전부터. 더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은 생활이라고. 니한테 구슬수는 어제 그전날만 따른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평생 너는 구슬수래. 항상 따랐고. 그래서 놈들 얘기하는 거 잘 안 들어요. 잘했어. 그러니까 끼지도 말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한대로 듣고 너는 따른 척해. 너는 그냥 거기서 한마디 했는데 지들이 다 해놓고 네가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험담하고 뭐 이런 거 뭐 자기들끼리 떠들면은 잘 안 껴요. 무당사주 아니야. 네, 아이고. 빌어가는 사주지. 절대 무당사주 아니야. 그리고 네가 종적이를 그릇을 만났으면 좋으려만 종적이를 만났어. 그러니까 더 답답해. 종적이가 그냥 그냥 가정을 위해서 조금 네 고생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뭐 하는 데야? 집에 손하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는 집구석에서 뭐 하는 데야? 네 신랑 마음이 알아들어? 그러니 얼마나 네가 네 성격에 말 같은 성격을 가진 애가 풀에서 제주도 그 헌한 그 풀에서 뛰어야 되는데 초원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마구간에서 그 가다 놓고 뛰라면 네가 뛸 수 있어? 네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 살고 있다고. 내 말 틀렸으면 따져. 맞아요. 그치? 나는 배포가 큰데 그가 아니라서. 그래서 언젠가는 성공해. 네. 그러나 네가 움직여야지만 성공하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데 성공하겠니?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꼬여요. 안 꼬여 이제. 아까 내가 말했지? 이때 조심하고 이때는 지나가라. 크게만 하지 말고. 그리고 시자에 따라 물론 잘해야 되지만 너무 시자가 너를 무시해. 아, 시자가. 뭔 말인지 알지? 네. 시자가. 거기는 아예 영 끊고 살고 친정도 이제 저기 저희 친척들도 연 다 끊고 살아요, 요즘에. 그 영 끊고 살 만한 기회가 생겼어요. 올해. 왜? 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끝난 거죠. 더 이상 뭐 연락하고 지내고 뭐 그 할 필요 뭐 있어요? 몰라. 고생 많이 했단다.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내 잔소리만 하는데 언제부터 아버지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너를 못 싫어줘. 내가 너를 너무 싫었더니 나한테 맨날 너 싫어달라고 오는 손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조상이 보이도 말 안 해. 그건 이해해줘. 알았지?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김씨 가정의 할머니. 아까 그랬지? 그 할머니가 저 도와주시는 거 같아요. 너 고생 많이 했다. 니네 아버지 많이 안 좋았던 거 아까 니가 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네가 다 거뒀다. 그것은 꼭 그 할머니만 솔직히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 너네 아버지도 이야기한 거야.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엄마 좀 태워주세요. 우리 동생 좀 태워주세요. 그런 사람은, 아니 안 태워주셔도 돼요. 아니야. 근데 고맙단 말은 했어. 미안하다고. 아버지가요? 아까 그 말 했잖아. 네 고생 많이 했다. 아버지가 고맙대요. 아까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 불편한 몸으로 당신이 사셨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네가 가장이 돼서 가장이 돼서 우리 딸 고생 많이 시켰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또 너를 태워버리면 아까 말했잖아. 손님들이 우리 엄마 좀 태워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태워주세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안 태워주셨대요. 근데 좋은 곳으로 한 아니 전해줬어. 할머니가 전해줬어. 김치라고 말해줬지. 김치 할머니가 말해줬다고. 우리 자손 너무 고생 많이 했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데서 그것만 하면서 싫어주셔도 돼요. 나를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렇게 할까 할 거야. 아버지가 훗날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 너 많이 도와줄 거야. 살아생겨 못했던 거 네 은혜 받은 거 안 돼. 많이 안 돼. 애무소리 전라도 사투리라 그래야 되지. 애무소리 너 전라도냐? 아니요, 경상도요. 전라도는 누구냐? 부산이요. 전라도는 누구냐? 엄마. 전라도 어디냐? 김제.
지금 이제 전라도 쪽 뿌리에서도 말을 해. 엄마는 안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안 받더라도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경상도 말한 건 다 태나. 그래서 그만 네 고향 안 맞춘 거야. 네 경상도 말 쓰고 있는데 뭘 도대체 경상 거라고 그래. 나 아버지가 몸이 솔창이 안 좋았나 봐. 네? 많이 누워 살았나 봐. 아버지가. 그래서 어린 네가 가장이었대. 근데 엄마가 조금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돈 뜯어가는 엄마밖에 안 됐었고 네한테. 아버지가 못 됐다고? 많이 아팠었다고 그러신다고. 네, 최근에도. 그래서 네한테 많이 고맙다고 그런다고. 어렸을 때 그 네. 말은 할머니가 이야기하면서 너네 아버지가 말했어. 고마운 거 알면 됐어요. 그냥 좋은 데 가면 돼요. 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한테 바란 적도 없고 바란다고 그걸 해준 그러니까 사람이 너를 봤을 때 겉모습만 보는 거야. 그치? 하이팅하고 잘 살자.